우뚝 솟은 타워 팰리스로 대표되는 서울 강남의 부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상징인 동시에 셀러리맨 성공 신화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같은 하늘 아래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인생 행로의 제동이 걸린 수많은 청년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느낄 때는 서울대 입구역의 공기랑 여기의 공기랑 신림역의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버스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인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들어왔을 때, 여기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막막한 되게 답답함이 커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청춘이기에 오늘도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밤에 공부하고 오면 늦게 오는데 들어왔는데 딱 불 켜는데 아무도 없고 깜깜한 방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불 켜야 되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여기 사람이 있어 무너진 건물 당신 발 밑에 그 아래 난 살아있죠 부사자 좁은 옆방에 사는 이조차 몰랐던 쓸쓸한 죽음이었다.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 내봤을 거예요? 아무도 못 냈을 거예요?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기죽어서 살아오다가 결국에 최종으로 결정한 게 자살밖에 없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쪽 병원에 들어가도 있으니까 어떡하게도 죽었고 상황들은 어땠어요? 신고 받으셨을 때? 15일에서 한 20일은 된 것 같아요. 진접은 공간에 나는 아직 살아있죠 입이라 막을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라니 불명예가 따로 없다. 특수청소부 일을 하는 올해 31살의 길혜용씨. 20대 때부터 누빈 그의 일터는 자살이나 고독사 현장이다. 이제 화학용 방독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 거죠. 그가 아직도 보관 중인 유서 한 장. 3년 전 20대 자살 여성이 남긴 것이다. 아, 이거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책상? 책상에 이렇게 접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유서 뒷면에는 대출금 상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고소장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이 돈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그 처리 되고 이런 건가 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소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건 이제 건물주가 다시 사용할 거니까 남겨둬라. 대부분 빚, 생활고, 취업에 내몰리다 목숨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 20, 30대 청년층의 자살이 5배가량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또 웬만해서 다 나오니까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 한 20, 30대 그런 고독사나 자살 현장은 한 40건 정도? 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 일이 많아지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쭈구리로 있었고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취업이 된다고 해서 뭐 제 목소리를 마음껏 발언할 수 있고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취업이 되면 조금이라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청년 백수 100만 시대.
그들 또한 한때 빛나는 청춘을 꿈꾼 적이 있지 않았을까? 경기도 부천시 허름한 주택가. 이젠 싱크대에서 세수하는 일이 제법 몸에 익은 가현 씨에게 이 좁고 낡은 방은 소중하다. 보증금 200만 원에 다달이 25만 원을 내고 있다. 그나마 이 돈으로 겨우 햇볕이 드는 지상층 방을 구할 수 있었다. 네, 25만 원에 살 수 있는 데가 창문이 그나마 이렇게 큰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알아볼 때 다른 데도 가봤는데 나머지는 25만 원이면 반지하거나 완전 지하거나 아니면 오탁방이거나 아니면 창문이 더 작거나 막 이러더라고. 아무래도 그 알바를 하고 사는데도 네. 계속 뭔가 돈이 모이거나 하지가 않잖아요. 네. 좀 그런 거 보면은 일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번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미래도 보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24이지만 가현 씨는 생활고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청년 법안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알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것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저시급 5,580원, 올해는 450원 오른 현실이 이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알바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맥도날드가 법을 잘 지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일하는 날수에 한 3분의 1 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출근하면 3번은 집에 가라고. 맥도날드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중에 본사도 찾아갔는데 본사에서도 똑같이 담당자 불러주겠다라고 하고 경찰 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날아온 것은 해고 통지였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알바 노조와 함께 최저시급 인상과 부당해고 철회 운동을 펼쳤다.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 노조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혹시 알바 하셨어요? 또 새 학기가 돌아오고 있건만 가현 씨는 먹고 사느라 아직 복학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운명의 그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고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뭐 내가 뭐 저축을 잘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도 안 들고, 근데 그때 되면은 진짜 완전하게 독립을 해야 되고 막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나이일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답이 나올까? 그때 돼서도 나올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연말, 1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지친 이들의 송년 모임이다.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왜냐? 제가 하루하루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돈이 있었으면 저도 제 방이 있었을 거고 고시원도 창문 있는 고시원? 화장실 있는 고시원에 살았을 텐데. 차별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은 희망을 지워버렸다.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인턴들로 이렇게 돌려막기, 갈아치워졌던 일회용품처럼, 건전지처럼 쓰다버리는 그런 자리로 계속 남아있었던 자리고.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20대들 사이에선 노력만으로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아동방은 계속 이렇게 사는 데서 계속 빚이 있는 거예요, 집에. 일을 분명히 다 열심히 하는데도 가족들이.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데 중산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제도화가 되는 게 20대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저 시장 환경,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안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외침은 그만큼 좌절이 깊다는 얘기다.
기득권층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선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당대표가 하는 표현들, 뭐 청년들 중동으로 가라, 그리고 뭐 국제시장 이후에도, 영화 국제시장 이후에도 논란이 나왔지만 요새 청년들 너무 눈높이가 높고 고생을 안 해봐서 해줘선 해줘선 하는 거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청년 세대 전체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어른들이 외면하는 한 청년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